엄마 없이 자란 티를 내지 말아야겠다라는 큰 컴플렉스를 감추려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림했던 것 같아요. 아, 저 6시에 일어나요, 6시. 일어나면 이불이 막 널브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비몽사몽인 상태로 이걸 개는 건가요? 네, 졸려 죽겠는데 머리 이렇게 산만해져가지고 이불 먼저 개요. 여기 이거, 이렇게. 어우, 밑에까지 여기 그럼, 그럼요, 그럼요. 거울 이렇게 닦고. 거울도 한번 닦아주고. 이게 뭐냐면 재활용을 하는데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 특징이 뭔줄 알아요? 이렇게 항상 내 길에 꺼내놓고. 색칠 공부인가요? 1년 만에 왔습니다. 1년 만에. 와, 진짜 반가워요. 토깽이 아줌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제가 그거 찍고 나서 여전히 혼자 노는 거 좋아하고 혼자 놀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다면 막내 뒤에 응원군이 만 명이 있다. 뭐 이런 느낌? 그게 또 인연을 맺었었잖아요. 예. 아, 근데 뭔가 얼추 그때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 달라진 건전 보여요. 일단은 이 수세미가 원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없었는데, 이런 스펀지 수세미도 필요하고, 이런 스크럽 수세미도 필요하고, 마로 된 수세미거든요. 이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수세미만 6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 놓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치대를 하나 붙여가지고 샀는데, 꾼마님이 도마 거치대 하시면서, 와, 도마 거치대 저건 진짜 천재다. 나 도마 거치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러니까 동선이 너무너무 쉬운 거야. 나 여기서 이렇게 도마 꺼내고 바로 끈 하는데 이 거치대 사면서 이 거치대가 수세미 거치대로 너무 짱짱하고 좋은 거예요. 안 떨어져, 물기가 닿아도. 행복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것도 원래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없었어. 그리고 우리 집 도마가 나무 도마여가지고 무거운데 이 거치대로 하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것도 뭐가 달라졌을까? 아, 이 양념통. 진짜 이 양념통 너무 좋은데. 이 양념통도 알려주고 싶었어. 좋아요? 이거 양념통 왜 줬냐면, 양념 묻은 손으로 이거를 안 돌려도 원래 그 되고, 초록색 뚜껑 아니었어요? 초록색 뚜껑은 이렇게 열어야 돼요. 이 양념 주변이 막 되게 지저분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터치로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 하셨네요. 업그레이드 이게 했고. 케이블 타입 그대로 들어있나요? 아, 그럼요. 아직 잘 있네요. 가운데 갈라져 있고, 여기 갈라져 있어요. 여전하네요. 여전한. 난왜 가운데를 갈라놓나 몰라. 이렇게 가르마 타듯이, 이렇게. 근데 옷장 가르마 타기. 예, 옷장 가르마 타. 가운데가 빵 막혀 있으면, 난 그게 좀 너무 답답해요. 답답해. 여기도 그럼 지금 갈라진 상태인가요? 예, 갈라진 상태예요. 이게 전부. 이게 전부. 그런데 안에 갈라져 있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남편 옷, 내 옷. 그리고 이제 봄 됐으니까 봄옷을 앞으로 빼놓고 겨울옷은 뒤쪽으로 이제 밀어놓은 거죠. 털 제품 이런 거 넣어놓고 바지류. 늘 우리 집의 규칙은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불 개놓고 이제 한번 화장. 보여주세요. 아, 진짜? 아, 우리 남편이 맨날 이렇게 막 베개를 막 저녁에 꺼내잖아요. 베개 놓고 세팅을 해놓잖아? 그러면 주무세요, 남편님. 이러고 이제 이불 해놓잖아. 입을 던져버리고. 던져버리고. 지가 좀 하지. 막 이러면서 막. 지가 좀 하지. 맨날 나한테 하래. 이러고 이제 하는데 아침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 누워 있는 상태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 진짜? 아, 저 6시에 일어나요, 6시. 지금 아침 6시인 거예요, 지금? 6시에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면 이불이 막 널브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비몽사몽인 상태로 이걸 개는 건가요? 네, 저 이거 일어나자마자 이불 개요. 졸려 죽겠는데 머리 이렇게 산만해져가지고 이불 먼저 개요. 근데 이불 갤때 저는 그냥 요령이 길다란 거 3등분을 해요. 그리고 그냥 사각기둥에 맞춰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넣어주고. 넣어주고. 근데 이것도 순서가 있어서 내거 먼저 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베개 넣고 단도로 해놓고. 아, 이거 공간이 큰 베개가 가로로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얘는 세워. 아, 테트리스를 딱 연구하신 네. 거군요. 아, 그럼요. 좁은 집에 살려면 테트리스를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남편이 나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할 거야, 이거. 나처럼 테트리스 잘하는 부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접힌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고. 이게 바로 착착착 들어가네요. 네. 이제 뭐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럼 지금 일단 이불을 다 넣었다. 넣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로 가요.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하잖아요. 얘 이름이 손조바예요. 손조바. 네네. 얘 손조바한테 나손 오.
손을 먼저 씻어요, 항상. 얼굴 씻을 때도 손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졸린 상태에도 이 짓을 내가 맨날 한다니까. 세수건을 꺼내서 닦고 네. 이게 여기 돼 있잖아요. 물기 있죠? 물기 있잖아요. 그럼 나 또 이 꼴을 못 보거든. 나만 혼자 씻으면 수건으로 닦아버리면 되는데 가족들이 하면 세면대가 더러워져 있잖아요. 눈 뜨자마자 이 짓을 해요. 진짜 진심으로. 그래가지고 얘를 맨날 닦으니까 네. 세제를 많이 안 해요. 3번, 4번? 네. 3번, 4번 하고 이거 세면대 닦는 데는 이거만 한 게 없어요. 그물망 하는 데.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닦아. 이게 손목 스냅이 있어. 아. 순서가. 어, 여기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안에 해주고 네. 여기 이거 이렇게. 어우 밑에까지 여기 싹. 그럼 어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하고 튀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 아. 이거로. 그럼 지금 세제를 많이 안 했으니까 거품을 닦아낼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 친환경 세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굳이 물로 헹궈내지 않아도 돼요. 따로 거품이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그럼 네. 깨끗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 스키즈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 물기 남아있는 거 못 봐. 닦아. 아, 물기용 행주가 있네요? 네, 물기용 행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닦고, 거울 이렇게 닦고. 거울도 한번 닦아주고. 그냥 헹궈서 걸어줘요. 지금 안 썼으니까. 이렇게. 제가 일어나기 전에 식구들이 이미 나간 상태예요. 왜냐면 딸은 신학기여서 아침 일찍 나가고요. 남편도 회사 출근이 8시까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손목 부상 이후로, 자기들이 알아서 끼니를 챙긴다는 거.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럼 설거지가 있죠. 남편은 주로 이제 스프를 타 먹거든요. 스프랑 뭐 그리고 딸은 뭐 커피나 토스트를 먹고 가요. 그럼 이제 설거지를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설거지잖아요. 아 근데 이 고무장갑 이거 진짜 좋아요. 이게 뭐냐면 이쪽 고무장갑 구멍이 나잖아요. 그럼 다른 거로 해도 좌우가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교체해도 돼요. 하나 한 짝만 무지 제품. 아, 무지 거예요? 네, 무지 거예요. 근데 진짜 좋아요. 생고무라. 그리고 지금도 졸린 상태인가요? 잠이 깼나요? 아, 잠이 안 깼어요. 이제 설거지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쓴 행주는 이렇게 걸어놔야지. 널어주고. 널어주고, 그리고 이제 컵도 물기가 적당히 떨어졌으면 이렇게 바로. 아, 그리고 아침에 저 일어나면 이게 전날 설거지 해놓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제자리에 넣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저한테는. 뭐 이런 것도 제자리에 꽂아주는 일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를 하는 게 저의 항상 루틴이에요, 진짜로. 오, 바로 들어가요? 네, 바로 들어요. 바로 다 넣어줘요. 바로. 제가 이제 커피 한 잔을 타고 냉장고를 한번 봐요. 아, 일단 한번 열어봐요. 네. 어, 뭐 해야 되지? 이러고 뭐 먹어야 되지? 나는 이렇게 이제 아, 그리고 한번 보고 아침을 파악하는 건가요? 어, 아침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소기를 돌리는 거예요. 청소기. 아, 우리 이 엉덩이 둥그런 오래된 나의 조강지처.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훑고 거실하고 작은 방하고 큰 방하고 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쯤에 이제 잠이 깨신 거예요? 아, 이때쯤에 잠이 이제 확실히 깹니다. 얘가 너무 워낙 시끄럽거든. 이렇게 놓고 청소를 이제 세세한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손목 다친 이후에는 이제 이런 걸 좀 써요. 그래가지고 테이블에 먼지 쌓이잖아요. 네. 이런 거 이렇게. 이걸 반 접어가지고 이런 데 있죠. 아, 빨간 캐비닛도 한번 닦아주고. 어,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 있죠. 네. 이제 인형 놀이 하는 거. 아, 이 작은 재봉틀 테이블도 닦아주나요? 네, 이런 것도 닦아줘요. 매일매일 어루만지면서. 이거는 다 이것도 다 역사가 있는 거야. 이거 오르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놀다가 이제 얘도 이게 한번 닦아주고. 하고. 나 이런 거 먼지 쌓이는 것도 못 보니까 이런 것도 닦아주고 고무기 한번 닦아주시고 어 닦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건 버리고. 아니 나 이거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건조기 시트예요. 근데 네. 건조기 시트를 재활용을 하는데 아.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어디에 좋냐면 이 건조기 이거 필터 정리하는데. 우와, 먼지를 이걸로 닦는 거예요? 네, 저 먼지를 이거 닦아요. 오. 너무 깔끔하게 잘 닦이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것도 매일 아침 루틴인 건가요? 네, 이것도 매일매일 닦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 그 한 번도 뭐 누적시켜 놓은 게 없어. 이거 좀 깨끗한 데 남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하냐. 틈사고 한번 닦아주시고요. 네, 이거 틈새. 이렇게. 되게 꼼꼼하겠어요, 이거. 이거 진짜 좋아요. 버려주고.
그리고 이제 6시부터 1시까지는 그 저의 그 개인적인 집안일과 그 프리랜서 일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살림하고 개인적인 공부하고 뭐 유튜브 편집하고 그래요. 아, 바쁘네요. 하루가 아, 나 진짜 과로사 하겠어. 백수가 과로사 하겠어, 진짜. 너무 예쁘죠? 거의 명당인데요? 명당이죠. 집에서 벚꽃을 본다니. 그러니까. 아, 맞다. 나 이거 창틀 깨끗하잖아요. 갑자기, 네. 갑자기. 상대, 저 그 행주가 한 달 교체예요. 그래가지고 헤어지면 그 행주로 이렇게 다 마지막 닦아가지고 버려주면 돼요. 근데 이게 딱 열흘 동안만 구경할 수 있는 그거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아, 이게 딱 벚꽃 아래에서. 네, 거예요? 벚꽃 아래에서. 아유, 이놈의 동사원형 막 이러면서 막. 엔3반에서 같이 하고 있다가 기초반으로 강등됐어요. 못한다고? 너무 창피해요. 이게 공부 못하는 애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항상 있잖아. 연필도 많아. 빨간 펜 막 이러고 다 꺼내놓는, 다 꺼내놓는다. 샤프도 꺼내놓고 막 이러고 이렇게 항상 내 길에 꺼내놓고. 색칠 공부인가요? 내가 그래서 기초 받았나 봐. 색칠 공부해서. 나 문구점에서 막 또 다른 색 없나 이러고 찾고 있었어. 아유,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아니, 멋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해. 이것도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네. 왜? 네. 순식간에. 네, 순식간에. 나 진짜 정리는 잘해. 정리는 우등생. 나와 비슷한 또래 중년 여성들한테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겨울에 이렇게 우울증이 자꾸 왔었어요. 좀 심하게.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사이에 내가 너무 사랑한 할머니랑 아빠를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손목도 부러졌었잖아요.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참 이게 버릇이 이래서 대단하구나 싶었던 게, 그런 루틴들이 내 몸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너무 몸에 기력이 안 남아있는데도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먹지 않고 자지 않은 와중에도 그 내가 쌓아놓은 그 버릇들 덕분에, 아, 그래도 힘을 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오늘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빨리 나아져야 내 가족들이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 겨울을 지낸 것 같아요. 정리 습관이 꽤 중요하더라. 이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1년 만에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 공릉동에 사는 김정은이라고 하고요. 토깽이 아줌마입니다. 네. 아파트 내에서 그 입주민회의를 할 일이 있는데, 아우, 영상 잘 봤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 명동 교자에서 칼국수를 먹고 있는데, 먹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저 아들 셋 엄마라고 너무 감동적으로 잘 봤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제 반갑더라고요. 지금 내가 그때 했던 말처럼 정갈하게 반듯하게 살고 있나? 그게 말의 책임감이 좀 묵직하게? 가볍진 않게 다가왔었고, 아, 난 좀 더 멋진 일을 하고 싶다라는 가끔 그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멋진 회사 생활 좀 해보고 싶다. 뭐 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불현듯 때때로 들었겠지만, 내가 매일 이뤄놓은 이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쌓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막 잘하고 있다고 격려를 많이 받아서 그게 정말 감사했었고, 그리고 제가 살림을 잘하려고 했던 이유가 근본에 깔려있는 컴플렉스 때문이었거든요. 엄마 없이 잘한 티를 내지 말아야겠다 라는 큰 컴플렉스를 감추려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림했던 것 같아요. 뭐 김치도 잘 담아야지, 밑반찬도 잘해야지, 나는 진짜 정말 이런 것도 다 잘해낼 거야, 뭐 이런 컴플렉스가 좀 원동력이었었는데, 와, 댓글 중에 이런 분의 자녀분이라면 얼굴을 안 보고도 데려오고 싶다고, 며느리로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 칭찬이 그냥 너무 큰 훈장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메꿔줘서 저 더는 그런 컴플렉스가 없어요. 주부님들, 우리 주부 동지님들 매일매일이 똑같아요. 매일매일이 똑같고, 뭐 매일매일이 별반 다를 바 없죠. 눈 뜨고 청소하고 치우고 정리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식구들 맞이하고 그런 일상이 전부지만, 우리 매일 웃음 잃지 않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최대한 재밌게 살아봅시다. 우리 같이요. 진짜 큰 영광으로 생각할게요. 고맙습니다. <목소리> 누군지 볶아주려고요, 피디님들. 그래가지고. 와, 잘 묵었습니다. 그죠? 우와. 맛있어요. 이게 너무 막 바득바득 씻지 말고요. 그냥 그 김치 소만 덜어낼 정도로. 그래가지고 살살 양념만 털어내요.
물에 안 담가놔도 돼요. 근데 여기에 막 골마지가 끼거나 침내가 나거나 이러면은 물에 담가놔야 되지만 아까 맛있는 냄새 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굳이 안 담가놓고 이렇게 막 그냥 가볍게 씻어주면 돼요. 오. 미용실에서 샴푸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머리 짜주는 것 같죠. 물기를 좀 짜야 돼요. 무도 얘를 적당하게 아삭하게 씹히게 여기를 정갈하게 깔끔하게 닦아주고 이제 어, 여기 잠깐만 김치 조각이 여기 떨어졌어. 못마땅해. 설탕이 조금 들어가고 작은 테이블스푼. 네. 그리고 이거 소금 좀 들어가야 돼요. 네. 이거 아까 헹궈놨잖아요. 싱거워졌어. 미원이 좀 들어갑니다. 미원 살짝. 네, 미원 살짝. 이거 넣는 거 많이들 모르시는데 이거 참치 액젓. 참치 액젓이 들어가면 감칠맛이 아주 좋아요. 이거 양이 좀 많으니까 세 번 넣었어요. 이게 산화가 잘 돼요. 아, 산패. 산패가 잘 돼서 들기름으로 이렇게. 참치 액젓을 왜 넣어야 되냐면 약간 훈제 갓소부시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맛있어요. 그래서 아까 들기름으로 먼저 향 배게 해줬잖아요. 골고루. 네. 식용유. 식용유 해주고 기름 많이 해줘. 이거 손으로 해도 되나요? 아직 뜨거운 거 아니니까 이때는 이렇게 버무려줘요. 엄마들은 뜨거운 걸 잘 잡던데 이유가 있나요? 이골이 나서. 고추기름 선명하죠? 이게 좀 약간 들어가야 좀 매콤하니 향신료 냄새도 나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령이 볶음밥 요령이 밥 눌리듯이 이렇게 바닥에 좀 약간 붙여놓고 좀 놔뒀다가 뒤집고 이러는 거예요. 초행 시간은 10분 정도에서 12분 정도. 금방 휘리릭 볶아놓잖아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좀 약간 좀 달근달근 얘가 기름에 좀 몸서리가 쳐져야 돼, 얘네들이. 아이고, 귀찮았지. 미치겠네, 진짜. 이 정도로 좀 볶아줘야 돼. 그래야 집에서 꼬들꼬들 맛있지. 그리고 지금 여기 국물 있잖아요. 네. 이게 다 없어져야 돼요. 아, 물이 나오면 안 돼요? 네, 물이 나오면 안 돼요. 물이 나오면 지금 아직 덜 볶아진 거야.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준비해둔 깨를 뿌려주고 이제 밥도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묵은지가 맛있으려면 애초에 김치가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유감입니다. 떨어진 건 패스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떨어진 거 제가 한번 간 봐도 될까요? 아, 진짜? 저희가 자작거리 출신이라 바닥에 떨어진 거 잘 먹습니다. 미안한데? 이런 맛이구나. 우와. 진짜 너무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 맛이 도대체 무슨 맛일지? 깨는 어디 깨가 좋아요? 깨는 국산 깨가 제일 좋죠. 아, 여기다 이제 들기름을 조금 한 번 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식혀준 다음에 패킹을 하겠습니다. 네.